쫄지 말라고. 얘들아, 쫄지 말라고. 왜 쫄니? 절대평가 시험이 아니잖아. 수능 영어 영역처럼 절대평가가 아니잖아. 어려운 게 무슨 상관이니? 내가 많이 틀려도 남들도 많이 틀릴 텐데요. 남들보다 덜 틀린 게 중요한 거지. 내가 어려면 남들도 어려워요. 내가 지금 평상시에 뭐 5개 틀리는데 10개 틀린다고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, 남들이 더 틀리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상승이 됩니다, 상대적으로. 예전에 오후 시험 있잖아요? 그때 커플, 저녁반 커플 학생이었었는데, 그때 여학생이, 제가 아직까지 카톡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,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. 그래서 그 여학생이 RC,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요. RC 13개 틀리고 왔어요. 울먹거리면서. 평상시에는 한뭐 3, 4개밖에 뭐 5개 많이 봤죠? 이렇게 안 틀린 학생인데, 13개를 틀리고 왔습니다, 여러분. 13개를. 네, 파트 5 2개, 6 2개, 파트 7 9개 이 정도로 기억을 해요. 네, 정확하게 그랬을 겁니다. 13개 틀리고 그 학생 RC 점수가 몇점 나온지 아세요? 475점이 나왔어요. 13개 틀리고 20점이 깎였다라는 거야.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? 시험이 어렵다고 쫄게 전혀 없다라는 거야.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멘탈 싸움이거든. 내가 어려울 때, 문제를 풀때 어려울 때, 아, 어렵다, 쪽박달, 망했네가 아니라, 내가 어려우면 니들은 더 어렵겠구나.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니들은 정말로 안 풀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한 멘탈로 시험을 쳐야죠.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.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에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멘탈적인 요소도 굉장히 커요. 멘탈적인 요소. 똑같은 문제 만났을 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요. 야,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또 망했네.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네.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멘탈을 지는 거야. 이거 못 이겨요. 누구를 이기겠어? 내 눈앞에 있는 종이 쪼가리를 못 이기는데, 네, 종이 쪼가리한테 멘탈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상대방들이 이겨요?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당연히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게 나올 수 있고요.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면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네. 오늘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시험이네. 그렇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겠지. 남들은 더 어렵겠지. 그런 생각으로 멘탈 유지하면서 시험 치세요. 제발 부탁입니다. 네, 멘탈이 제일 중요해. 시험에서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해요.